찰스의 신입니다. 아, 김선영, 장민국, 매직팀의 두 선수, 그리고 드림팀의 양동근, 김종규 두 선수가 나오는데 서로 분장을 해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네. 분장사가 돼서 네. 선수를 이제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팬들한테 보이고 나서 어떤 선수가 더 분장을 잘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알 수가 없죠. 빨간색 주머니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복불복입니다. 두 그렇습니다. 선수가 선택을 했고 자 매직팀에서는 김선영 선수가 저게 가발인가 보군요. 야 이거 뭐 글쎄요. 어허. 빛깔 가발을 네. 씌우고 장민국 선수의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김종규의 머리는 이게 뭔가요? 이것은 깻잎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야, 이거 아마 그 산타걸로 분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야 일단 헤어스타일은 김종규 선수 얼핏 보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2m7cm에게 네. 양동근 선수의 분장사 볼만합니다. 양동근이 김종규에게 그리고 김선영은 장민국 선수에게 이 머리 산타 걸 복장을 이 머리 스타일을 네. 황진이 머리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깻잎 머리 스타일인가요? 자 장민국 선수 헤어스타일도 파격적인데요. 아 이거 뭐예요? 바지를 또 갈아입는군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바지 벗고 있는 줄 알고 말이죠. 아 지금 양동근 선수가 김종규 선수의 바지를 확 내렸어요. 어 막 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혀줍니다. 아 요즘 난리가 났어요. 아 지금 팬들은 말이죠. 네. 다리 그 늘씬한 다리에 치마를 입힌다는 거. 사실 여기다 스타킹까지 입혔으면은 아 더 그 섹시해 보일 텐데 말이죠. 자 일단은 도대체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될지 야 매직팀 드림팀 장민국과 김종규가 산타걸로 분장을 했네요. 멋있는데요 지금. 뭐 예. 김민국 선수하고 장민국 선수하고 김종규 선수 아 정말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 볼만한데요. 어 근데요 그 김종규 선수의 치마가 생각보다 어울려요. 아 지금 왜냐하면 다리가 쫙 뻗었거든요. 자 이제 두 선수가 뭐 뭔가 아 그 이번에는 자신들을 분장시켜준 선배들에게 립스틱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반대로 이제 분장사 역할을 바꿨거든요. 약간 복수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벤트 김민구 선수가 나왔어도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네. 김민구 선수가 나와서 장민국 선수의 네. 에, 화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네. 야, 근데 이게 심하게 바르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김선영과 양동근이 서로 이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장사가 돼서 후배한테 민스카트를 지금 입혀놨거든요. 아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신인 선수들 지금 김종희 선수는 립스틱을 통한 아주 험한 골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올스타전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립스틱을 점프를 해서 바로 이 판에 찍게 됩니다. 자 양동근 선수가 아 조금 낮네요. 아 예. 키스가 아니고 이건 살짝 스치고 갔군요. 자 지난 시즌에 지난 올스타전에서는 양동근 선수가 가장 높았었는데 자 일단은 양동근보다는 김선영이 좀 높게 찍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두 선수 다 하려나 봐요. 예. 다시 김종규와 장민국에게 립스틱을 칠해주고 있는데요. 좀 거칠게 칠해주고 있는 양동근 선수입니다. 언제 뭐 립스틱을 칠해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김주선 선수도 즐거워하네요. 아 이제 예. 김종규 선수 지금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말이죠.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네. 품바에 나오는 품바춤 추는 네. 댄스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산타 걸 복장인데요. 아, 입술이 아주 두툼해졌습니다. 김종규 머리가 다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자 장민국 선수의 키스 마크는 과연 어디에 찍혔을지. 치마 안에 괜찮겠어요? 자 이번에는 김종규의 차례입니다. 치마가 좀 아 치마를 약간 좀 올려서. 네. 김종규 선수 치마를 자꾸 올리니까 말이죠. 네. 여성 팬들 난리 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높게 찍을지. 얼코. 예. 야 역시 김종규. 김종규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역시 김종규 선수는 그 점프력과 유연성과 네. 그 길이와
모든 것을 갖췄다는 선수라 할 수 있죠. 자, 워낙 김정규의 높은 키스입니다. 그렇죠. 예. 점프가 좋다 보니까 말이죠. 아주 제일 그 위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함지훈 선수도 분장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눈이 쌍꺼풀에다가 코가 네. 오뚜가지 않습니까? 사실 분장해놓으면 상당히 그 이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올스타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종규와 장민국 선수가 멋진 산타걸로 분장을 했고 이제 드림팀 매직팀 선수들이 키스마크를 찍어서 결국은 김종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은 또 새롭게 팬들에게 선사하는 스타들이 선사하는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KGC의 두 기둥이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은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 네. KGC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통해서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김종규의 멋진 높은 키스마크. 예. 저것을 워낙 점프가 좋으니까 말이죠. 네. 뭐 키스마크 이름을 붙인다 하면 덩크 키스마크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잘 지워야 되는데요. 이게 지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난생 처음 바라보는 립스틱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 김종규 선수. 아, 물론 뭐 조금은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이벤트에 참여해주는 모습이 이게 모두 다 팬들을 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하나의 그 조그만 희생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오신 많은 팬들을 네.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올스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